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윤 전 수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입당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성남 중원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곳은 현재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윤 전 수석은 중원구는 성남에서 문화적, 역사적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지만 개발 면에서는 가장 뒤처져 있는 곳이라며 21대 총선에서 승리해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인 아시아나 항공 매각을 공식화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는 15일 이사회를 통해 매각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 매각을 위한 매각 주관사 선정,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 매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 항공 지분 34.47%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시장 가격으로는 3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번 매각 결정으로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는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금호리조트만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배달용 오토바이는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되고 가산구로 디지털 단지를 비롯한 도심 세 곳은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현재 녹색 교통 지역을 오가는 5등급 차량은 하루 2만에서 3만 대로 추정됩니다. 서울시는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12월 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책임자 처벌을 강력 촉구하며 17명의 정부 책임자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15일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남재준 국정원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핀란드의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이 16년 만에 원내 제1당이 됐습니다. 핀란드 법무부가 공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사민당은 17.7%의 지지율로 원내 200석 중 400석을 확보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도 좌파 성향의 사민당이 원내 1당에 오른 것은 2003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중도 우파 정부의 예산 축소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핀란드는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로 복지 예산 확보에 골치를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굿이비 뉴스 김민정입니다.